제 영상 안 봐도 되겠는데? 최종 화면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어요. 개발을 해놓고 약간 방치되는 앱 직접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스노우에게 말이죠. 네, 뱀마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뱀마부 채널의 뱀문입니다. 저는 스노우에서 만든 비타, 아 역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예상대로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진짜 아, 이 앱 정말 최고다, 무료 어플 중에서는 거의 극강이다 뭐 등등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, 이게 실제 활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개선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.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스노우에게 말이죠. 어떻게 이게 바뀔 건지, 그리고 뭔가 개선사항은 있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, 두 번째로는 지난편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효과음, BGM, 그리고 텍스트 넣는 기능과 트랜지션 등등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영상미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. 이런 질문 남기셨어요. 여기 나오는 음원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?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. 왜냐하면 비타에서 무료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그 영상을 보면 활용했을 때 뒤에 나오는 BGM들이 왠지 이게 원 저작권자가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은 대답은 일단 효과음 저작권의 이슈는 없다. 다만 이제 음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원들이 일부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 답변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음원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,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총 재생시간 4000시간이 되면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잖아요. 유튜브 가이드 위반 되지 않으려면 음원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써주셔야 되는데,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영상 소개해드린 영상 만들면서 그 BGM 중에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음원에 어쨌든 원 저작권자가 자동으로 필터링 되면서 유튜브에서는 업로드를 하면 스크리닝이 됩니다.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, 이 부분은.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은 아니에요. 근데 다만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영상이 여러분들께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원을 만든 음원의 원 저작권자한테 모든 수익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 사용하고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보내기 하는 기능 있죠. 이제 360, 480, 720, 1080 총 4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FHD까지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, 내보내기 과정에서 좀 끊기거나 오류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, 이 부분은 개발자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개선하고 있다고 해요. 정말 희소식인 게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번 주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과 그 다음에 iOS 즉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하고 각각 기능별로 좀 갭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. 같은 UI UX로 이제 잘 만든 앱이지만서도 그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일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, 텍스트 UI 개편, 그래서 즉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, 텍스트로.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 기능 추가, 스티커를 영상 위에도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좀 스티커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, 텍스트, 이펙트, 사운드 탭에서 미디어 트림 자르기 기능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. 템플릿 튜토리얼 탭 맞게 조정할 수 있고요. 제 영상 안 봐도 되겠는데 여기 지금 튜토리얼이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템플릿 미리 보기에서 클립과 텍스트 탭이 분리가 되어 있는 PIP 애니메이션 효과가 탑재,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PIP 기능은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6월 말 정도에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스노우에 물어봐서 확인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다 되게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발을 해놓고 약간 방치되는 앱들도 되게 많은데 스노우에서는 꾸준히 계속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좀 디벨롭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.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저는 만들 거라서 최종 화면까지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어요. 리코로 인트로 사용하기 템플릿에 맞게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. 사용할 부분들은 편집해서 바꿔주시면 돼요. 어떤 부분을 활용할 건지 좀 잡아주면 좋겠죠. 핀 해가지고 확대도 돼요.
좀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도 시작할지도 템플릿에서 조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 일단 기본적인 지금 인트로 영상은 만들어진 겁니다. 최종 화면에 프로필이랑 본인이 원하는 영상들 이렇게 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는 영역입니다. 이게 비디오와 텍스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본인 아이디를 적어줘야겠죠. 뭐 펜. 그래서 지금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 편집은 이미 끝난 겁니다. 작업을 해볼게요. 프로젝트 플러스 아까 만들었던 인트로와 아우트로 영상 길이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탭해가지고 쭉 줄여주시면 되고 녹음된 전체적인 영상에서 볼륨을 좀 줄이고 키울 수 있고 왜냐면 BGM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다 하면 이 소리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영상에서 다음 영상 넘어갈 때 여기 트랜지션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수역화도 미리 보기가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쉽게 플라이스, 물결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요거는 완전 개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음악은 여행, 브이로그, 비트, 팝, 카페, 레트로 뭐 등등 있는데 브이로그에 어울리는 음악들 뭐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영상의 길이감을 생각해서 추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돼요. 음량도 이렇게 볼륨 값을 조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넣어 주시면은 실제 들어갈 때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 되면서 들어갑니다. 그죠? 영상이 루즈하다고 생각될 때는 좀 속도를 빠르게 아니면 속도감을 주고 싶을 때 텍스트 한번 추가해 볼게요. 진짜 엄청 많아요. 폰트 스타일도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형식으로 넣어 줄 수도 있고 라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깔아주면 영역만큼 요걸 이렇게 쭉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요거를 아니면 이미지를 백단에 이렇게 깔아주실 수도 있는 거죠.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필수.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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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